안녕하세요. 수상한스들의 썬데이입니다. 오늘은 현대캐피탈과 함께 시민들의 눈썰미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가서 여기 보이세요? 혹시 아 여기 아니요 여기 혹시 홍대 입구 그 홍대 입구 어디? 홍대 대학교로 가려면 어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직진하셔서 네 밑으로 쭉 내려가 쉽게 가는 건 골머리 가지 말고 이렇게서 가면은 제일 빨라요. 네네 고맙습니다. 골머리 가시는 곳 찾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여기 홍대 입구 쪽이 혹시 제가 길치라서 그런데 홍대 입구 쪽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3번 출구. 3번 출구요? 그럼 홍익대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도 홍대 입구에 나오는 거죠? 네, 이쪽으로 가시면 2번 출구, 3번 출구.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홍대역을 어떻게 가요? 직진해서 큰 도로 있거든요. 다시 할게요. 큰 도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회전. 직진 쪽 가시면 네. 큰 도로가 하나 나와요. 그 이쪽으로 가도 홍대입구역은 나오죠. 이쪽 가시면 약간 좀 이제 네, 연트럴파크는 맞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이쪽이 홍대입구역 예, 예. 방향이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홍대 입구역이 이쪽인가요? 일로 쭉 가셔야 돼요. 여기 홍대 입구역. 여기는 경의중앙선. 이쪽은 이쪽 저 같이 나갈게요. 이쪽으로 가도 홍대 입구역은 나오죠? 예, 여기는 쭉 가시면 홍대 입구역이 하나 있고요. 네. 여기는 오로, 여기 저쪽 그 건물 저기 그 노란색 그 간판 보이시죠? 예예.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홍대 입구역 쪽이 어딘지 아세요? 홍대 입구가 여기 이쪽 지나갈게요. 잠깐 지나갈게요. 저희가 지금 연트럴파크잖아요. 네. 그 이쪽으로 쭉 가면은 홍대 입구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이렇게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저 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네. 쭉 가면 되죠?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네.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네, 많이 느꼈어요. 뭘 느끼셨죠? 가셨네요. 지금 사람 바뀌고 눈치셨어요, 설마? 네. 바로 그겁니다. 놓치고 살기엔 아까운 혜택이 있어요. 현대캐피탈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뭐라고요? 현대캐피탈이요. 그렇죠. 자동차 금융만 이용해도 신용대출, 주택대출, 금리 할인까지 놓치고 살기엔 참 아까운 혜택인데 현대캐피탈입니다.